은퇴를 설렘으로 권도영입니다. 은퇴 비재무 영역에 대한 준비 세 번째가 바로 시간에 대한 관리인데 시간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시간표 준비되어 있으세요? 예, 이제 시간에 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시간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가 나의 인생에 큰 의미를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 지금부터 한번 멋지게 시작해 보셔야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을 짓듯이 시간 관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의 첫 번째는 은퇴 후에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0세부터 100세까지 약 35만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살아갈 것인가. 잠자는 시간에서부터 밥 먹고 활동하고 운동하고 사람들 만나고 공부하고 일하는 모든 시간들이 35만 시간에 들어갑니다. 이 35만 시간을 지금부터 계획하셔야 되는데 이 계획의 첫 번째는 바로 일일 생활 계획표에 있다. 퇴직한 첫날 과연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1년, 10년 그리고 후반기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은퇴 후 35만 시간을 우리 기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의 일이 있나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내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부터 강구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버킷리스트 참 멋진 말입니다. 내 인생의 소원 목록과 같은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적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회사에 방문해서 은퇴 설계를 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남성분들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회사라서 59세에 저를 만나셨어요. 예, 그분들에게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봐라 라고 말씀드렸더니 못 적으시는 겁니다. 한 30분 동안 못 적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하나는 꼭 적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30분 고민하시고 첫째 줄에 고생한 아내와 세계여행 10개국 이렇게 적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아내분들께 버킷리스트를 적어달라고 했더니 남편 없이 10개국 이렇게 적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부부간의 버킷리스트 공유해 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버킷리스트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학습을 지금부터 35만 시간에 넣으셔서 평생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세요. 취미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TV 보기가 취미, 이것처럼 정말 무겁고 어려운 취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은퇴자들의 초기 취미 생활은 TV 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TV 보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정말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우리 목수과정이 오픈하자마자 3분 만에 매진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몸으로 뛰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요. 드론 과정도 그 다음에 방송 촬영 과정도 요즘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격증 과정에서부터 내가 정말 아빠로 엄마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나로 살기 위한 취미 생활을 내가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취미 생활을 돈벌이로 만들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여행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겠는데 누구를 따라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여행을 계획하고 마무리 짓고 그 여행을 회고하면서 내 여행 전체 프로그램을 내가 한번 계획하고 한번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안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여행 자체가 은퇴 설계의 깊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행을 기획하십시오. 따라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여행을 지금부터 은퇴 후 35만 시간에 녹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 정말 중요하죠. 이제는 내가 사회에서 받은 것을 다시 환원하겠다는 마음으로 봉사하십시오. 네, 봉사를 기획하시고 봉사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시고 봉사와 함께 35만 시간을 채운다면 그 시간만큼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투잡, 쓰리잡을 넘어서 N잡너의 시대입니다. 내가 잡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대. 나의 많은 끼와 기량을 가지고
내가 지금으로부터 N잡 많은 직업들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셔서 하나하나 작지만 이 돈벌이를 시작하셔서 이거를 크게 만드시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하나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지워집니다. 하지만 이 주어지는 35만의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만들어 나가느냐, 이것은 바로 이 키워드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를 설렘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 이 키워드를 가지고 35만 시간을 멋지고 설레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